여기 보면은 평일도 주말도 오후 2시경 열고 9시경 닫아요. 저 혼자 운영하다 보니 서비스도 별로, 시간도 오래 걸려요. 2인분 20분, 3인분 30분, 4인분은 동시 불가. 재밌다. 그냥 쓱 차 끌고 갔다 오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전화주신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드셔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네? 오늘은 수제 햄버거 냠냠냠, 보기만 해도 위산이 콸콸콸. 오늘은 수제 햄버거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바니씨 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제 버거집. 근데 이렇게 먹는 햄버거 처음 먹어봐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라서 먹으면 되겠죠? 와, 대박이다. 오, 진짜. 와, 진짜 맛있어.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 와. 이 빵은 어떻게 먹지? 이렇게 먹나? 빵 고소하다. 버터에 막 구웠나봐요. 싸 먹어볼까? 고기 맛이 살아있네. 이거 먹으러 갈 때 혼자 먹어야 되겠다. 혼자 가서 먹고.
계란 두툼한 거 봐요. 아 근데 파인애플이 햄버거랑 진짜 잘 어울리네. 이게 들고서는 막 먹는 것도 맛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렇게 잘라서 적당히 입에 넣고서는 그 세세하게 계란 맛, 파인애플 맛, 고기 맛, 빵 맛, 채소 맛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세세하게 느끼면서 먹는 게 훨씬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게 먹어야겠어. 이거는 이쯤에서 콜라. 매콤한 맛 맛있다. 근데 저는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약간 어렸을 때 먹던 막 대리버거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맛은 전혀 대리버거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해서 좋은데 매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콤하네요. 약간 한 신라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맵기가? 와 고기 계란 계란 빵 베이컨 와, 계란 식감이 미쳤다, 진짜. 아니, 그 두툼한 계란이 막 약간 이렇게 막 뭐 약간 폭진폭진하면서 막 사르르 부서지면서 그 계란의 그 알알이 질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 너무 기분 좋은데요? 이거, 이거, 계란 you
아 근데 아니 이거 아까 한번 먹어봤다고 두 번째는 엄청 깔끔하게 먹지 않아요? 역시 경험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얘는 다 이렇게 올려서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비하인드 스토리로 가시죠. 평일도 주말도 오후 2시경 열고 9시경 닫아요. 저 혼자 운영하다 보니 서비스도 별로, 시간도 오래 걸려요. 2인분 20분, 3인분 30분, 4인분은 동시 불가. 재밌다. 그냥 쓱 차 끌고 갔다 오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신가요? 어, 네 맞아요. 아, 네. 여기서 드셔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에? 네. 아 그러시구나. 또 네. 드셔보신 분인 줄 알고. 아 근데 엄청 맛있어 보여서 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기 식감에 맛 없는 거 아시죠? 네. 가장 좋은 게 고기인데 고기가 식으면 안 돼요. 네. 유튜버세요? 아, 네. 오, 그러시구나. 네. 그 유튜브에 홍사운드라고 검색하면 홍? 홍사운드요. 홍사운드요? 네. 오, 그러시구나. 네, 거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먹는 걸 찍지 않나요 보통은? 아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포장해가는 것도 한번 찍어보려고 요즘 새로운 그렇구나. 시도를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주방도 웬만하면 찍지 말아주세요. 아 네 그쪽은 아예 안 찍고 있습니다. 예민하니까요. 네네네. 여기 밖에만 찍겠습니다. 한번쯤 여기서 드셔보시고 방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여기서 제가 식은 몰라요. 식은 안 없어요. 아 네 아이 네. 제가 잘 해서 먹겠습니다. 손님들이 여기서 드셔보신 맛을 갖고 원하시는데 네 식은 고기를 살릴 수 있는 요리사는 없어요. 아 네 그건 철칙이에요. 고기는 가장 중요한데 패티 햄버거에서 네 싸가서 음식을 평가한다는 건 네. 좀 그러거든요. 아 여기서 드셔보시고 맛없다고 그게 정답인데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와서 또 먹을게요. 네네. 아니, 저 상관없는데. 네. 네, 어떤 마음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 이게 가격. 그쵸. 그러니까 수제버거 치고는 싸게 책정을 했는데. 네. 근데 음식값으로는 8,500원이 싼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라죠. 네, 그쵸. 근데 싼 건 아무래도 싫으니까 그거. 나도 와, 감사합니다. 여기다 놔두시겠어요? 예. 와. 이거 피클은 포장 때만 싸드리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